그러게요. 이젠 한풀 꺾일 때도 됐는데. 어디 저기 여름이 있나요? 가는 중 아닐까? 네, 맞아요. 죽 시리즈 죽이는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요, 스님? 보통 이제 죽을 쓰면 네. 옛날에는 네. 우리는 이렇게 믹서기가 아니고 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갈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 생각해 보면 찹쌀가루. 했고. 찹쌀가루. 두 번째는 쌀. 쌀. 세 번째 뭐 했어요? 세 번째 찬밥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쌀을 좀 갈아서 네. 좀 이렇게 환자를 먹이기도 좋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이 여름에 완두콩이 네. 이제 막 나왔어요. 완두콩이요. 네. 뭐 언제 수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얘는 저는 그때 이렇게 네. 파란 콩들이 막 이제 완두콩이 나올 때라서 이렇게 아주 그냥 파랗게 또 써볼게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재료가 뭐였어요? 찬밥하고 잊어버렸어요. 흑임자였잖아요. 아. 왜냐면 흑임자를 갈았는데 지난번처럼 네. 완두콩을 갈을 거예요. 그런데 익힐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때요? 흑임자는 다 익은 거였기 때문에 볶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익히는 걸 생각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완두콩은 어때요? 센 거예요. 센 거예요. 그러면 콩을 푹 익히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콩 비린내 난다. 비린내. 그래서 끓일 때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눈을 반짝반짝 하시고 좀 가까이 놓고 음량을 올리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쉬웠다면 이거는 쉬움에서 조금 한 단계 위다 보시면 돼요. 콩이기 때문에 네. 생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검은콩, 네. 메주콩 네.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강낭콩 이런 것도요 네. 불려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또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또 이색적인 죽이 나와요. 오늘 요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스님? 네. 오늘은 완두를 먼저 좀 갈아 놓을까요? 완두를 네. 네. 그 전체 물 비율에 네. 이 완두콩 물 비율도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걸 할 때는 한 컵이었으면 딱 한 컵을 재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 양을 조절합니다. 물론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이 많으면 불을 세게 그렇게 조절을 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끓여보면 돼요. 비린내가 안 나게 하는 특별한 스님말의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 끓여야죠. 오래 끓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네 갈아요. 아, 이게 색깔 아주 되는 거네요. 색깔 예쁘지 않아? 예뻐요. 네, 연두빛은 또 봄에 또 파릇파릇 이빨이 예쁘, 나는 예쁜, 것처럼. 제가 이 색을 네. 좋아하나? 왜 그러죠? 네. 자, 그다음 우선 볶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 먼저 끓여요. 지금 제가 이거 네 개를 재놨는데 네. 아까 완두콩이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뺄 거예요. 뺄 거예요. 네. 그리고 빼겠습니다. 자, 보세요. 쌀도 네. 물기를 쭉 네. 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네. 넣고 지금 제가 할게요. 저 할 일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일단 시범을 네. 보여주고 네.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쌀이 이렇게 으깨는 거예요. 설설 말리네요. 설설. 네. 이렇게 좀 가위로 돌리세요. 그러면 가위로. 그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데서 쌀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예, 조금씩 갈리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막 힘이 들어가는 건 뭐죠? 그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것보다 조금 네. 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걸 꼭 저 분쇄기로 안 하고 이걸로 하는 특별한 그래도 되지만 네. 끓이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쌀을 여기다 물론 갈아도 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가루로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완전 환자식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밥알이 굵은 것도 있고 네, 가는 것도 가는 있고 것도 다 털고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때보다 네. 우리 그 생쌀로만 했을 때보다 좀 빨리 퍼지겠죠? 네. 자, 물 남은 거 조금만 주세요. 네. 그리고 물 양을 할 때
지금처럼 쌀을 으깠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다른 때보다 네. 물이 좀 뻑뻑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 양을 조금 높여야 돼요. 더 높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이런 생쌀 씻을 때 그 네. 뜸물 있잖아요. 뜸물. 네, 뜸물을 받아서 또 하셔도 또 괜찮아요. 아, 물을 받아놨다가. 네. 하고 한 네. 번만 끓으면 네. 또 완두콩을 또 같이 넣어서 바로 끓을 거예요. 아니요, 바로는 아니고 끓어서 네. 조금 퍼지는 듯하면. 왜냐하면 그 다른 것들 익은 것들을 갈아서 할 때는 네. 마지막에 넣지만 네. 생것을 할 때는 정도를 봐가면서 넣어서 같이 끓여야 돼요. 자, 이렇게 끓고 나면 이제 네. 넣어서 네. 물 헹굴 거 저기 있으니까 볼까요? 네, 살살 부어주세요. 자, 색깔이 이제 예쁘게 변해요. 네, 색은 예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한 냄새 났네요. 이제 끓어서 익으면 네. 날 거예요. 물을 좀 헹궈서 넣어주세요. 네. 색은 정말 예뻐요. 그 첫 봄에 첫 번째 나오는 파란 잎사귀 같은 새순 같은 처음에는 안 익었으니까 그 콩비린내가 나지만 이제는 익으면 이렇게 없어져요.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죽 써가지고 개주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걸 개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개는 죽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개는 뭘 이렇게 씹어 먹어야 좋아할 것 같은데. 개랑 개를 왜 줬을까요, 그거? 개랑 대화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겠네요. 아, 잘 끓고 있어요 지금. 네. 소리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요. 쌀 알이 아니고 쌀이 다 완전한 쌀을 어쩌다 하나씩이죠. 네. 정말 이게. 이걸로 갈면 굉장히 막 너무 가늘어진 분말 같을 텐데 저렇게 가니까 다 말고 정말... 있으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조금만 센 불만 줄이고, 하니까 네. 줄이고 조금만 더 온근하게 네. 바닥을 잘 저으세요. 저는 젓는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그러네요. 해보고 싶어서 네. 와 이렇게 와 농도가 조금씩 일어나고 색깔도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쌀알이 안 보이다가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많이 그죠? 보여요. 지금 뜸을 들여서 음흠. 퍼지는 중이에요. 네. 이제 하얀색하고 연두색하고 반반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네, 익어간다는 뜻이다. 소금을 넣을게요. 네. 물을 꺼서 예열로 지금 네.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소금이 녹을 때까지 또 하면서 네. 자,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따란. 그릇이 너무 큰데? 아이고 없어요 그릇이 준비된 오늘은 조그맣게 준비된 그릇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저는 많이 먹고 아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네 오늘은 큰 그릇밖에 없는 관계로. 아, 색이 정말 예술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쌀을 제일... 부드럽게 갈았어요. 아니.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완두콩도 좀 굉장히 부드럽다는 생각이 일단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부드럽다는 생각이 제일 들고요. 너무 맛있다. 그동안 거 안 맛있었어. 나는 오늘밖에 기억을 안 해요. 전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완두콩만 있었고 밥만 있었다면 이 맛이 안 나요. 둘이 어울려서 끓였기 때문에 딱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스님하고 저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온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계산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족과 함께 맛있고 멋있는 저희 사찰 요리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말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나TV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요리 가지고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